구독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저희 집에 딸이 다섯이었는데 딸부잣집인데 네. 그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딸 다섯을 다 키우셨어요. 아. 와, 네, 너무 힘드셨겠네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너무 철부지여가지고 엄마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아. 그러지 않는다고 넷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없어도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집의 상황이. 네, 그래서 어려서 공부가 되게 저는 좋았지만 공부를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도 대학도 당연히 이제 뭐 핑계지만 제가 네.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자는 저렇게 좀 잘해야 됐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도 좀 잘하셔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이 삼수 사수 사수까지 제가 해서 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뭐 작은 일들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죠. 공부를. 와 진짜 깜짝 놀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된 후에 네.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 엄마가 딱 되고 나니까 너무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너무 미안함과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 나를 보면서 저렇게 성장해야지 아니면 또 제가 좋은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클 텐데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계속 달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계속 하게 됐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에게 공부나 어떠한 삶의 목표나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그런 어떤 비전이자 그림을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좀 성숙한 성인이자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부모 교육을 배웠고 부모 교육을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내가 뭘 줘야 되지? 그런데 이제 이론에 제가 너무 치중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인재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키워가야 되나에 대한 거에 대한 공부에 또 니즈가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나?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나 사회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대학이나 또 기관에 가서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뭔가를 쥐어주고 하면서 지금 오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낸 건 처음엔 우리 아이였고 그다음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내용으로 보면 참 너무 이게 대단하신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저출산 뭐 고령화 이 사회에서 저출산이 참 문제잖아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엄마가 되는 순간 정말 환희와 감동과 기쁨이 있지만 육아와 또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나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육아를 하면서 그렇네요. 그리고 네. 육아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아니고 일도 자금자금하게 이제 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좋아하는 걸 해서 그랬을까요? 공부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하나하나 눈을 떠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몰랐으면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을 부모가 바라볼 때 독립된 인격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탄생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자꾸 위에서 얘를 본의 아니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나의 방식대로 애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혼내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핸들링을 하려고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 부모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나왔으나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체일 수도 있는 우리 아이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각도 알게 되고 또 뭐 공부를 통해서 그것도 또 우리 아이에게 또 저도 펼치면서 인격적으로 조금은 성숙한 그런 엄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남편분의 확실한 또 지원이 있었나 봐요. 우리 신랑 많이 도와줬죠. 특히 박사 과정에 있을 그러니까, 때는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고 일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뭐 지방에 다니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남편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정말 미안한 건 네.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큰 아이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저 놈의 공부에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 뒷바라지를 해줬으니 우리 아내가 좀 사회적으로나 또 뭐 본인이 이제 충족감이나 이게 좀 채워져서 이제 본인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소득도 네. 좀 높아지고 본인이 이제 약간 좀 띵가띵가하면서 네.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웬걸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더 빠지고 일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박사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네. 아 정말 박사는 사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헌하는 일에 너무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이렇게 비례냐. 소득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 소득과 상관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남편에게는 많이 미안하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남편의 네. 지원이 있어야 된다. 배우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네. 너무 중요한, 네, 키포인트네요. 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학부모 진로 코칭,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아이와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코칭을 하든 뭘 할 수 있지. 제일 첫 번째는 소통인데요. 사실 그 첫 번째보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잘 사는 거예요. 아,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 예. 그 모습, 그렇게 사는 것. 그 모습을 굳이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 예. 근데 부모님 스스로가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짜증이나 그 화가 막 생기고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식을 봤는데 뭐 사회의 잣대로 자꾸 우리 아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엄친아, 엄친딸 이외에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복합적으로 돼서 아이와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소통이 문이 막히니 코칭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에게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자식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잘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많고 적어도 그 부족함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때로는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는 나를 또 때로는 또 좀 꾸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성적이라는 사회 제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잣대로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를 그 잣대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레벨을 혹시라도 예, 선을 긋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큰 진로 코칭에서는 큰 벽인 거죠. 예. 분명히 1등 있고 성적으로 순위로 치자면 마지막 등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 마지막 등수였는데 우리 아이는 존재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성적 때문에 예, 고운 눈을 못 바라보시고 없는 눈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그거는 뭐 진로 코칭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의 굉장히 큰 벽이 생기죠.